1번 문제입니다. 부자. 다시 들으십시오. 부자. 2번 문제입니다.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같아요. 3번 문제입니다. 끝났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끝났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4번,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4번,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상과 의자입니다. 2번, 비누와 수건입니다. 3번, 치약과 칫솔입니다. 4번, 연필과 지우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상과 의자입니다. 2번, 비누와 수건입니다. 3번, 치약과 칫솔입니다. 4번, 연필과 지우개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개입니다. 2번, 소입니다. 3번, 돼지입니다. 4번, 염소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개입니다.
2번 소입니다. 3번 돼지입니다. 4번 염소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기차역입니다. 3번 지하철역입니다. 4번 버스 정류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기차역입니다. 3번 지하철역입니다. 4번 버스 정류장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약을 살 수 있습니다. 2번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3번 머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4번 비행기 표를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약을 살 수 있습니다. 2번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3번 머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4번 비행기 표를 살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어머니 생신이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1월 30일입니다. 3번 2월 3일입니다. 4번 3월 10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머니 생신이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1월 30일입니다. 3번 2월 3일입니다. 4번 3월 10일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 어떻게 갑니까?
1번 걸어서 갑니다. 2번 버스로 갑니다. 3번 택시로 갑니다. 4번 자전거로 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회사에 어떻게 갑니까? 1번 걸어서 갑니다. 2번 버스로 갑니다. 3번 택시로 갑니다. 4번 자전거로 갑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더워요. 2번 추워요. 3번 비가 와요. 4번 눈이 와요.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더워요. 2번 추워요. 3번 비가 와요. 4번 눈이 와요. 14번 문제입니다. 모자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밑에 있어요. 2번 옷장 안에 있어요. 3번 침대 위에 있어요. 4번 전화기 뒤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모자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밑에 있어요. 2번 옷장 안에 있어요. 3번 침대 위에 있어요. 4번 전화기 뒤에 있어요. 15번 문제입니다. 점심을 몇 시에 먹어요? 1시에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점심을 몇 시에 먹어요? 1시에 먹어요. 16번 문제입니다. 저는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생선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생선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소방수입니다. 불이 나면 언제든지 달려가십니다. 지난번 산에서 큰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하루 종일 불을 끄셨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소방수입니다. 불이 나면 언제든지 달려가십니다. 지난번 산에서 큰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하루 종일 불을 끄셨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을 참 잘 하시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을 참 잘 하시네요. 19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온 리아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온 리아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저녁 준비는 다 돼가요?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음식은 다 만들었어요. 그럼 식사 후에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녁 준비는 다 돼가요?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음식은 다 만들었어요. 그럼 식사 후에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